오늘 또 하나 제 개인적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두 가지 혼돈이 들어오는데 한 번은 시험지가 들어온다는 말이 하나 있었고 한 번은 너가 공부를 하니까 인연을 보내가지고 너의 어려움을 풀어줄 사람을 보내준다고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한 사람이 왔는데 이게 시험지인지 귀인인지 구분을 하기가 뭔가 이거 하면은 돈을 좀 번다고 볼것 같은데 이게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확인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은 저한테 이제 복을 주려고 온 건지 그게 혼돈돼가지고 제가 그냥 저 분별력이 약하니까 차라리 안 먹고 말리라 하고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준복을 차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게 현명한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 이거 참 딜레마죠. 내가 요거 풀어주기 전에 조금 한마디 우리가 나눌 게 있어요. 스승님이 이렇게 저 정법 공부를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법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났는 줄 알고 잘 됐는 줄 알고 그냥 막 살면 됐었는데, 정법 공부를 만나가 좋기는 좋은데 이놈의 내가 전부 다 죄가 많은 놈이 돼가지고 뭔가가 오히려 그냥 공부 때려치아프시면 좋겠어. 참 딜레마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법을 만나서 이 공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잘났다고 살기는 했는데 전부 다 죽고 싶어졌던 겁니다. 내가 죽고 싶을 때가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법을 만났는데 뭔가를 이렇게 잘못한 거는 내가 좀 창피하지만 막 이런 걸좀 알고 나니까 오히려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걸 모르고 잘 살았을 건데 싶은데, 지금 죽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지는 거죠. 이겁니다. 나섰다. 무엇이? 죽고 싶은 병이 나섰다 이 말이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고 싶냐면, 지식인이 죽고 싶고, 똑똑한 놈이 죽고 싶고, 질이 좋은 사람이 죽고 싶은 병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봤는데, 팔이 떨어졌어. 다리가 없어졌어. 몸뚱이만 딱 남아 주둥이만 살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도 갔다 가면 죽을 뻔했다 그래.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몸을 나사가 살고 싶고, 무식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살려고 하는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뭔가 내 멋대로 안 된다고 뒤질라고 한다 이 말이죠. 죽으려고 한다, 뒤질라고 한다 하면 또 영어로 발음 안 될라 이것도.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어려운 사람은 열심히 살아갖고 살려고 하는데, 무식한 사람도 살려고 하는데, 지식을 갖춘 엘리트들이 어떻게 내가 죽어불라고 달라드느냐? 내 질량이 욕심이 많을 만큼 질량은 큰데, 그런 일을 못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정법을 만나서 네가 살고 싶은 그 길이 열리지 않느냐? 너희들은 백성들의 대표, 세상을 만져야 되는 기인들이니라. 너희들이 죽고 싶으면 저 백성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고 성장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멋대로 죽게끔 안 하니까 제발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죽으려고 한번 행하면 너를 병신 만들어서라도 이 세상에 그 빚을 갚게 한다. 맞다 하잖아. 이제 요 정도 알아놓고
요 정도 알아놓고 이제 질문한 거를 대답하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기회가 옵니다. 시험지가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험지가 올까봐 겁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시험지가 옵니다. 시험지 생각하지 마라. 내한테 오면 오는 걸 잘 바르게 대해라 이 말이죠. 바르게 대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단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받아들이고 들어라. 들었고 보아라. 듣고 보지. 안 들으려 하지 말고 안 볼라 하지 마라.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행동으로 바르게 취하지 마라. 행동으로 바로 가버리면 네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대가 오면 하는 행위와 말을 하는 걸 잘 듣고 일단 조금 시간을 가져라. 가지면 조금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아직까지 분별이 안 나면 내가 그게 동참하지 마라. 들어서 돼. 내가 분별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참하지 마라. 누가 사업을 같이 하자 그러는데 확실히 내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동참하지 마라. 하나, 누가 한마디 하는데 그냥 싹 내가 이게 동참할 수 있는 이 뜻이 나온다. 이거는 그냥 해라. 하면 될까? 안 될까? 시험질까? 이러면 동참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분별력이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만일에 해야 될 일인데 내한테 보낸 거라면 내가 거절을 해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네가 이해되게끔 간다 이 말이죠. 하나, 이 공부를 참신하게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사람을 네한테 보낸다. 보냈을 때 그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 네가 할 일이 전보다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험질까 아닐까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하지 마라. 요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아, 의심되는 일은 절대 행하지 마라. 요거죠. 이해됩니까?